5월 13일 월요일 문학채널 월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문학채널 월요 수업은 매주 월요일 날 성신여대 입구역 1번 출구에서 바로 보면은 국민은행 건물이 있거든요. 국민은행 건물 바로 뒤편에 카페 모모라는 찻집이 있습니다. 그 카페 모모 3층에는 모모 클래식 아트홀이 있는데 매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이곳에서 무료 강좌를 펼치고 있습니다. 1교시, 2교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3시부터 5시 30분까지 이 시간에는 1교시에 스피치, 아나운싱, 그리고 마이크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뭐 MC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강의를 합니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오셔서 참여하실 수 있고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연중무휴입니다. 빨간 날도 합니다. 오늘 수업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문경세제에서 경상북도 문경세제에서 제19회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타이틀은 5월을 맞아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사랑 신앙송대회를 했습니다. 경상북도 문경세제에서 있었던 가족사랑 신앙송대회는 그 세 편의 그 지정시가 있었습니다. 부부 사랑을 테마로 한 시, 열리지, 황봉학 시인의 열리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광규 시인이 쓴 소주병, 이 시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달빛을 깨물다, 이원규 시인의 이 세 편을 가지고 신앙송대회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그 이야기의 주제는 앞에 써 있는 것처럼 스며들다, 스며들다라는 단어를 하나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관광명소를 찾아다니면서 신앙송 대회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자연 속에 스며들다. 시 자체가 자연입니다. 시라는 것은 여유입니다. 그리고 시를 읽는 사람에게 행복감을 줍니다. 시를 이렇게 낭송해서 들려준다는 것은 편안함을 주고 힐링을 줍니다. 시를 통해서 많은 행복감을 느끼고 힐링을 느끼고 우리 정신을 맑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바로 이제 시입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스며들다입니다. 스며들다. 시는 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장하면은 깎고 깎아서 과장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시창작법의 하나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참고 숨기고 그래서 그 은연 중에 독자가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시창작법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리면 그것은 논문입니다. 논설, 사설. 그 신문에서의 어떤 자기 오피니언에서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은 상당히 듣는 사람에게 뭔가 지혜를 줄지는 모르지만 스트레스를 줍니다.
뭔가 나를 압박하고 나에게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구나. 나를 갖다가 뭔가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했을 때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러나 시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시는 여유가 있습니다. 단한 글자라도 있으면은 그 페이지는 마지막 끝나는 글자가 다자로 딱 끝났다. 마침표 하나 찍고 한 페이지 전체를 빈 공간으로 비워둘 정도로 시는 여유입니다. 여백의 미입니다. 그래서 시라는 것은 강요하지 않고 군림하지 않습니다. 내가 읽어서 편안하고 또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시입니다. 아울러서 신앙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송을 할때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너 모르지? 내가 지금부터 할게잘 들어.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신앙송하는 사람 엉터리입니다. 도저히 못 들어요. 잘하려고 하는 신앙송 안 됩니다. 예쁘게 하려고 하는 신앙송 안 됩니다. 편안하게, 편안하게. 정말 문화, 예술, 체육 어느 것이든지 힘을 빼라. 이게 철두철미한 진리입니다. 신앙송을 하는데 왜 힘이 들어갑니까? 힘이 너무 들어가면은 제목 하고 첫줄딱할때 이미 탈락. 그 뒤에 아무리 잘해도 저 사람 신앙송 하는데 왜 힘이 들어가지? 나는 괴로워. 저힘 들어가는 목소리를 끝까지 내가 들어야 돼? 나못 들어. 탈락. 신앙송은 자연스러움입니다. 그 오래전서부터 우리 사회에 굳어진 하나의 컨셉이라고 해야 되나? 트렌드입니다. 트렌드는 내추럴입니다. 내추럴. 네이추럴. 자연주의. 자연스럽게 스며들다입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왔어 하는 것은 왕권 시대입니다. 왕이 베풀어 준 거고. 북한 공산당은 김정은이가 이렇게 은혜로움을 베풀었어. 그거는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렇게 스며들고 피어나는 이 문화 자체가 신앙송하는 사람으로서 철두철미하게 생활화해야 됩니다. 그냥 스며들다, 자연스럽게, 내추럴입니다, 내추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찬은 그 참가자였어요. 그 문경세지에서 하는데, 1번서부터 쭉할 때, 아, 저 사람은 뭐 잘하려고 하네? 여기 자연이 더 훌륭한데, 여기서 뽐내봤자 네가 뭐뭘 잘하겠어? 첫줄할때 이미 결정이 됩니다. 이건 탈락, 탈락. 그러나 자연스럽게 조금은 부끄러움도 타면서 뭔가 인간이 자연보다는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소박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가장 중요한 건 편안함입니다. 저 사람의 낭송을 들으면 나는 편안하고 행복해. 또 듣고 싶어. 계속 들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 1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저 사람 너무 힘주네. 너무 잘하려고 그러네. 아이고, 제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낭송하는 사람은 탈락입니다. 탈락.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상이 이루어지고, 그거는 나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 마이크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 모두의 생각이 다 갔습니다. 스며들다, 스며들다. 자연스럽다.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 또 내가 신앙송을 몇 년을 했는데 너네 까불지 마. 내가 지금 하면은 깜짝 놀랄 거야 하면서 의시되면서 하는 낭송. 이거 못 듣습니다, 이건.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옛날에 웅변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웅변이 판을 치던 세상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너나 나나 모두 마이크 잡고 어디서나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자연스러운 세상에서 신앙송도 자연스럽게 그냥 저절로 스며들어서 한 번만 더 해줘. 이렇게 요구가 나오는 신앙송. 이런 낭송을 여러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감동도 줘야 되겠지만, 첫째로는 부담을 주지 말아야 돼요. 듣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듣는 사람의 스트레스 쌓이게 뭔가 강요하는 듯이 군림하면은 그 즉시 이거는 빵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신앙송을 한다든지, 내레이션을 한다든지, 마이크를 잡고 할 때는 자연스럽게. 요즘에 TV 프로의 교양 프로도 모조리 작가가 쓴그 대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실수했으면 실수한 대로 그대로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그대로 나가요. 이것이 자연스러움이에요. 그러면 맞아, 사람이 하는 거 저렇게 실수도 할수 있고 저렇게 잘못할 수도 있어. 저것이 진실이야. 부끄러움을 보여줘서 오히려 새로움을 깨우쳐주는 이러한 세상이 된 겁니다. 우리 남자들끼리는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술을 한잔 하면서 넋두리와 그 사람이 많은 실수를 했을 때 그걸 내가 포용하고 했을 때 친해지는 거예요. 등을 두들겨 주면서 입으로 그 오바이트한 그러한 내용물, 너뭐 먹었나 내다 확인할게 하는 그런 상태를, 부끄러운 상태를 서로 보여줬을 때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도 굉장히 친해지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감추고 나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고, 이건 대부분 눈치가 빨라서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아, 저 사람 뭔가 감추려고 그래. 내가 알기로는 이런데 그걸 캄프라치 하려고 그래. 이게 금방 안 믿어. 왜 별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하고는 경계를 해요. 이만큼 거리를 두고 친해지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그냥 본인의 실수, 그냥 자연스럽게, 숨김없이,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하는 게 서로의 그 관계를 가까이 할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때 우리는 억지를 부리지 말자. 신앙송의 첫 번째, 자연스러움.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예쁘게 보이지 말고, 내 목소리 이쁘게 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는 게 오늘의 스며들다라는 주제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자, 늦게 온 사람들은 여기 나와서 이거 받아봤어요. 이거 지금 누가 받아갔나? 지금 저기 비디오로 다 찍히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MC
교육을 좀 한 뒤에 지난주에 했던 알아두면 좋은 생활지 요거 이제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한번 나눠주자마자 이렇게 쭉 하는 게 좀 그러니까 한 5분 동안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MC니까 그 현장에서 어제 문경세제 거기에서 했듯이 그대로 한번 흉내를 내서 해보는 겁니다. 쉬운 것 같아서도 어려워요. 또 어렵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너무도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자, 연습합니다. 5분 동안 연습합니다. 예,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강조했는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신앙송 할 때는 자연스러움이 최고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MC나 또는 민족시, 애국시 낭송할 때는 약간 업된 상태에서 낭송을 해도 괜찮습니다. 예, 그런 점을 생각하고 이 MC에는 현장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 떠 있는 목소리가 좋아요. 그냥 너무 차분하면은 이렇게 갇혀 있는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게 아니라 오픈된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그걸 참고해서 MC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그 19번째 대회인 경상북도 문경세제 가족사랑 신앙송 대회를 보셨습니다. 저희 문학 채널은 다음 달 6월 6일 현충일 오후 2시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국민가곡 비목을 작사한 한명희 선생 자택 정원에서 호국중원 신앙송 대회를 개최합니다. 6월 6일 현충일 오후 2시 경기도 남양주 한명희 선생 자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학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그 19번째 대회인 경상북도 문경세제 가족사랑 신앙송 대회를 보셨습니다. 저희 문학채널은 다음 달 6월 6일 현충일 오후 2시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국민가곡 비목을 작사한 한명희 선생 자택 정원에서 호국중흥 신앙송 대회를 개최합니다. 6월 6일 현충일 오후 2시 경기도 남양주 한명희 선생 자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신자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그 19번째 대회인 경상북도 문경세제 가족사랑 신앙송 대회를 보셨습니다. 저희 문학 채널은 다음 달 6월 6일 현충일 오후 2시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국민가곡 비목을 작사한 한명희 선생 자택 정원에서 호국충원 신앙송 대회를 개최합니다. 6월 6일 현충일 오후 2시 경기도 남양주 한명희 선생 자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미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관광명소 즉석 신앙송 그 19번째 대회인 경상북도 문경세제 가족사랑 신앙송 대회를 보셨습니다. 저희 문학채널은 다음 달 6월 6일 현충일 오후 2시에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국민가곡 비목을 작사한 한명희 선생 자택 정원에서 호국충원 신앙송 대회를 개최합니다. 6월 6일 현충일 오후 2시 경기도 남양주 한명희 선생 자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안정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신앙송 그 19번째 대회인 경상북도 문경세제 가족사랑 신앙송 대회를 보셨습니다. 저희 문학 채널은 다음 달 6월 6일 현충일 오후 2시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국민가곡 비목을 작사한 한명희 선생 자택 정원에서 호국충원 신앙송 대회를 개최합니다. 6월 6일 현충일 오후 2시 경기도 남양주 한명희 선생 자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옥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그 19번째 대회인 경상북도 문경세제 가족사랑 신앙송 대회를 보셨습니다. 저희 문학채널은 다음 달 6월 6일 현충일 오후 2시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국민가곡 비목을 작사한 한명희 선생 자택 정원에서 호국충원 신앙송 대회를 개최합니다. 6월 6일 현충일 오후 2시 경기도 남양주 한명희 선생 자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숙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성 그 19번째 대회인 경상북도 문경세제 가족사랑 신앙성 대회를 보셨습니다. 저희 문학채널은 다음 달 6월 6일 현충일 오후 2시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국민가곡 비목을 작사한 한명희 선생 자택 정원에서 호국충원 신앙송 대회를 개최합니다. 6월 6일 현충일은 오후 2시 경기도 남양주 한명희 선생 자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임수빈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그 19번째 대회인 경상북도 문경세제 가족사랑 신앙송 대회를 보셨습니다. 저희 문학채널은 다음 달 6월 6일 현충일 오후 2시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국민가곡 비목을 작사한 한명희 선생 자택 정원에서 호국충원 신앙송 대회를 개최합니다. 6월 6일 현충일 오후 2시 경기도 남양주 한명희 선생 자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미숙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개인적으로 욕을 좀 얘기해 줘야 되겠다. 욕을 고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전부 이렇게 차례대로 거의 10명 가까이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말하는 게 조금 이제 다 잊어버려가지고. 장항님 경우에는 발음을 놓치지 마세요. 그 글자 있는 그대로를 한 글자도 뭉개지 말고
끝까지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뭉개지 말고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하고 글자 하나하나가 또릿또릿 들리게 발음하는 걸 연습해야 됩니다. MC는 다 그래요. 정확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계십쇼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십시오 글자 하나하나 다 들리게 해야 돼요. 그냥 빨리 해야 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거를 빨리 해야 돼. 이거 글자 하나하나 빼놓지 말고 뭉개지 말고 그냥 막 연결시키지 말고 글자 하나하나를 어금니를 꾹꾹 씹어가며 말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그래서 방송할 때 이게 되나 안 되나를 테스트합니다. 그냥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뭉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하고 글자 하나하나가 또릿또릿 들릴 때 합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정윤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관광명소 탐방객 하고 끝을 전부 꼬랑지를 갖다가 이렇게 올리는 습관이 있어요. 이건 쪼입니다. 쪼. 그래서 그걸 없애줘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마지막에 음절의 그 한 호흡의 끝은 반드시 아래 도 도레미파솔라시 하듯이 아래 도로 안정되게 내려줘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는 할 때는 그 아래 도입니다.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그 19번째 대회인 인 하고서 그 아래 도로 내려줘야 돼요. 안정되게 그 19번째 대회인 하고 인 하고 올리는 거 이거 안 됩니다. 경상북도 문경세제 하고 끝을 자꾸 올리는데 이거는 그 제대로 MC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이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숙님 같은 경우는 시간을 줬는데도 한번 읽어보면 더듬거릴 이유가 없는데 더듬적거리지 말고 이건 뭐 한 그 시간 줬으면 10번은 읽어볼 시간은 줬어요. 근데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임수빈님 같은 건 아까 이제 앞에서 하고 있는데 그 개입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테러 행위입니다. 공연 중에 테러 하는 거예요.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마이크를 놓을 때까지는 개입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실수하면 나중에 아 이거 잘못됐구나 다시 고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거 들리자마자 아니 그게 6월이 아니라 6월 하고 딱 개입하는 거는 이건 테러 행위입니다. 범법 행위예요. 앞으로는 그냥 끝까지 그 신앙송 대회에서도 본인이 실수를 했건 까먹었건 뭐 했건 자 임수빈님의 신앙송 듣겠습니다 하고 딱 사회자가 얘기하고 마이크를 놓을 때까지 그분의 시간이에요. 그냥 실수를 하건 말건 그대로 녹화해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걸 갖다가 아, 요 부분 실수했으니까 내가 편집을 해서 잘라주고 중복됐으니까 다시 자르고
이렇게 편집해서 내보내는 건 이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 책임질 일을 그대로 맡겨둬야 돼요. 그것이 자연스러움입니다. 내추럴입니다. 그것이 사실적인 얘기고 뭔가 꾸몄다. 뭔가 숨기려고 한다. 뭔가 감추려고 한다. 이게 보여지는 순간에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시청자는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길게 얘기하는 건 뭐냐. 6월. 6월이 아닙니다. 6월. 6월. 월요일. 뭐 금요일. 이러지 말고 월요일. 금요일 촬영에 해야지. 촬영에 이거 안 됩니다. 촬영에 금요일 뭐 이렇게 월요일 이렇게 해서 여는 법칙을 이해를 아직도 안 하고 그걸 안 지킨다고 이거 신앙송 3년 해봤자 그건 뭐 아무 소용 없잖아요. 이게 수없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장학님님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신앙송 그 19번째 대회인 경상북도 문경세제 가족사랑신앙송 대회를 보셨습니다. 이거 뭉개지는데 저희 문학채널은 다음 달 6월 6일 현충일 오후 2시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국민가곡 비목을 작사한 한명희 선생 자택 정원에서 호국충원시 낭송대회를 개최합니다. 6월 6일 현충일 오후 2시 경기도 남양주 한명희 선생 자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학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그 19번째 대회인 경상북도 문경세제 가족사랑 신앙송대회를 보셨습니다. 저희 문학채널은 다음 달 6월 6일 현충일 오후 2시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국민가곡 비목을 작사한 한명희 선생 자택 정원에서 호국충원 신앙송대회를 개최합니다. 6월 6일 현충일 오후 2시 경기도 남양주 한명희 선생 자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신자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그 19번째 대회인 경상북도 문경세제 가족사랑 신앙송 대회를 보셨습니다. 저희 문학 채널은 다음 달 6월 6일 현충일 오후 2시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국민가곡 비목을 작사한 한명희 선생 자택 정원에서 호국충원 신앙송 대회를 개최합니다. 6월 6일 현충일 오후 2시 경기도 남양주 한명희 선생 자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미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그 19번째 대회인 경상북도 문경세제 가족사랑 신앙송 대회를 보셨습니다. 저희 문학채널은 다음 달 6월 6일 현충일 오후 2시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국민가곡 비목을 작사한 한명희 선생 자택 정원에서 호국충원 신앙송 대회를 개최합니다. 6월 6일 현충일 오후 2시 경기도 남양주 한명희 선생 자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안정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신앙송 그 19번째 대회인 경상북도 문경세제 가족사랑 신앙송 대회를 보셨습니다. 저희 문학 채널은 다음 달 6월 6일 현충일 오후 2시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국민가곡 비목을 작사한 한명희 선생 자택 정원에서 호국충원 신앙송 대회를 개최합니다. 6월 6일 현충일 오후 2시 경기도 남양주 한명희 선생 자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옥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그 19번째 대회인 경상북도 문경세제 가족사랑 신앙송 대회를 보셨습니다. 저희 문학 채널은 다음 달 6월 6일 현충일 오후 2시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국민가곡 비목을 작사한 한명희 선생 자택 정원에서 호국충원 신앙송 대회를 개최합니다. 6월 6일 현충일 오후 2시 경기도 남양주 한명희 선생 자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숙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그 19번째 대회인 경상북도 문경세제 가족사랑 신앙송 대회를 보셨습니다. 저희 문학 채널은 다음 달 6월 6일 현충일 오후 2시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국민가곡 비목을 작사한 한명희 선생 자택 정원에서 호국충원 신앙송 대회를 개최합니다. 6월 6일 현충일 오후 2시 경기도 남양주 한명희 선생 자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임수빈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그 19번째 대회인 경상북도 문경세제 가족사랑 신앙송 대회를 보셨습니다. 저희 문학 채널은 다음 달 6월 6일 현충일 오후 2시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국민가곡 비목을 작사한 한명희 선생 자택 정원에서 호국충원 신앙송 대회를 개최합니다. 6월 6일 현충일 오후 2시 경기도 남양주 한명희 선생 자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미숙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뭐 누구를 시켜도 진행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잘한다고 느껴요. 그러나 전문가가 볼 때는 여러분 문제투성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돼요. 다음 주에도 이걸 한 번 더 해볼 테니까 집에서 연습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안정류님 같은 경우는 고집이 세신 분이에요.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처음에 조심하는가 했더니 그 다음 두 번째 줄부터는 하던 대로 그냥 가요. 이게 고집이죠. 뭔가 좀 고치는 얘기를 했으면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고집 센 사람은 안강 최 씨 가지 안 씨 강 씨 최 씨 아주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교육하기 가장 힘든 사람이 안강 최. 이 교육하면 뭔가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요. 이렇게 이제 자극적인 얘기를 해야지 이제 집에서 연습을 해가지고 제대로 할 것 같아서 자극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팁을 또 알려드리면 이거 뭐 골백번 얘기한 거예요. 중요한 단어 앞에는 쉬어라. 중요한 단어 나올 때까지는 붙여라. 이것이 이제 하나의 팁
이거든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예를 들면 국민가곡 비목을 작사한 원래는 비목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국민가곡이라는 건 꾸며주는 거예요. 가곡이 가장 중심적인 말입니다. 국민가곡 비목을 작사한 이러면 비목이 묻혀버려가 안 돼요. 국민가곡 비목을 작사한 이렇게 해서 비목 앞에를 띄워줘야 되는데 국민가곡 비목을 작사한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만 해서 허겁지겁 이렇게 넘어가면은 비목이라는 말은 전혀 머릿속에 없고 국민가곡이라는 말만 나와요. 국민가곡 많지요. 비목 말고도 많이 있지요. 그걸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말고 비목을 가장 강조하는 말을 한다면은 국민가곡인 비목을 작사한 이렇게 비목 앞에를 띄워줘요. 지금 이 행가름은 대충 중요한 말 앞에를 이렇게 이제 행가름을 내가 해놨어요. 행가름대로. 그래서 행과 행 사이를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말이 그냥 묻혀버려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관광명소 탐방객 이렇게 붙여버리면은 관광명소 탐방객이 이게 죽어버려요. 여러분께서는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신앙송 이러면은 여러분께서만 강조가 될 뿐이고 앞에를 중요한 말 앞에를 띄운다 이 생각을 가지면은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하고 쉬어줘야 돼요. 관광명소 탐방객 축석 신앙송 그리고 19번째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 19번째 대회인 하고 19번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그리고 어디서 경상북도 문경세제 어떤 행사인데 가족사랑 신앙송대회를 보셨습니다. 경상북도 문경세제 가족사랑 신앙송대회를 보셨습니다. 가족사랑 신앙송대회 이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유튜브 채널을 보셨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본 거는 가족사랑 신앙송대회를 본 거지 핸드폰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상북도 문경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앞에는 반드시 띄어라. 찾아야 돼요. 신앙송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사위원들은 그걸 정확히 판단해요. 아, 이 사람이 중요한 말을 갖다가 뭉개냐 강조하냐 이것을 판단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디를 띄우고 어디를 조금 띄우고 어디를 많이 띄우고 또 말을 갖다가 띄워쓰기는 하지만 안 띄운 것처럼 말을 하는 이런 기법도 있어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이거 아닌 겁니다. 이 하고 띄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이를 물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이 약간 너무 길게 하면 이상해요. 이 자리에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그 엊그제 문경세제 거기서 할 때도 열리지 할 때 손 한번 잡은 어? 잡았다는 죄로 얘기하잖아요. 손하고 한 번 그 사이를 갖다가 손 한 번 이러면 되는 거예요. 손 한 번 잡았다는 죄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손 한 번 손 한 번 띄운 거는 그냥 물고 들어가요. 물고 음을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거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맛을 더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 발음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돼요. 나는 얼마나 잘하는데 자기의 결점을 모르고 자기가 잘못하는 걸 모르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정당화해서 자꾸 주장하면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적어도 심사위원이 10명이면은 그 시각이 맞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 본 게 한두 명이 하면은 잘못 판단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뭔가 어긋날 수 있지만 신앙송한 사람이 13명이고 심사위원이 10명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그 표준 편차는 극히 낮다. 그래서 정확하다. 이쪽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알아두면 좋은 생활지에 한 번씩만 쭉 하고 신앙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